인공지능 활용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을 지닌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미 간병시설이나 매장에서 사람 못지 않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5월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위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홍보 담당 직원으로 특별 채용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노인 요양 시설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40cm 크기의 지능형 로봇 파르로군입니다. 대상자에 맞춰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프로그램화돼 있습니다. 혼자 있는 노인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 말동무가 돼주고 운동도 권유하는 등 우울병 치료와 치매 예방에 사람 못지않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판매 개시 1분 만에 1,000대가 완판되며 화제를 모았던 페퍼는 영업 현장에서 앞다퉈 도입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이 같은 친근한 외모를 지닌 데다 고객의 표정과 목소리 톤을 분석해 상황에 맞는 안내 활동을 하다 보니 매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이나 대형마트, 카페 등 500여 개 매장에 배치됐고 전국적으로는 7,000대 이상이 팔렸습니다. 소프트뱅크는 페퍼가 성별과 나이를 인식해 물건을 파는 능력도 지닌 만큼 올 가을부터 직접 상품 판매도 맡길 계획입니다. 고라이텐 마코토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나타니 오스스메노 쇼힌와 고치라. 영어와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페퍼는 오는 5월 미에헨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홍보 담당 직원으로 활약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하지만 서비스 직종 분야에서의 페퍼의 활약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